466번. 함수는요,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도 가우스죠? 가우스 시리즈 여기까지 나오면 상관없고, 얘는 루트 10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본다. 그럼 생각해보면 x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의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 어? x가 뭐 4를 x에다 4를 넣을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x는 대략 x에 보면 어떻게 해요?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의 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루트 10 마이너스 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x 얘도 3.x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건 원래 뭐지? y는 루트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10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래는 1이었어. 그지? 원래는 1이었는데 그 중에 y값이 양수인 쪽만 딱 따는 거야. 그것도 1의 이 윗뚜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가우스 값을 취하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아니,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요. 정수 값에 해당되는 3은 한 요쯤에 있겠다. 2는 여기 있고요. 1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마찬가지로 1, 2, 3까지 안쪽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원은 뭐지?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는 0인 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에서부터 3까지 값은 몇이야? 0. 0.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구멍 빵 뚫어주고 요게 딱 뭐니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3을 넣으면 이 값이 1로 변하지. 3에서 1. 1. 이렇게 색칠한다. 자, 1에서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 2까지는 어떻게 돼? 사실은 2 가기 전에 바뀌어. 그럼 2가 되면 얘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애가 9, 10 마이너스 9 루트 하면 1이잖아. 그 다음에 정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뭐야? 2죠. 그러면 이게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6쯤 되겠지. 그죠? 그럼 루트 6쯤 되는 거야. 2 가기 전에 루트 6쯤에서 루트 6쯤 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루트 6에서 쭉 가서 얘가 2로 바뀌어. 그래서 얘 이렇게 색 쭉 오다가 점프해서 이렇게 색칠되고 여기 다시 2쯤 와. 그죠? 네. 그 다음에는 구간을 너무 좀 근성근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1이 되거나 루트 안에 있는 값이 4가 되거나 루트 안에 있는 값이 9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1이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도 이렇게, 이렇게 구멍 뻥뻥 뚫어서 보면, 불연속되는 점이 몇 개야? 여기 하나 불연속, 여기 하나 불연속, 여기 하나 불연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얘가 1일 때는 몇이지? 1일 때? 그러니까 쭉 와다가 1일 때 3이잖아. 1일 때 3. 1일 때 3이다. 여기 쭉 와서 1일 때 3이야. 그죠? 이렇게 되고요. 또 2일 때. 2일 때, 2점, 아니, 루트 6일 때. x가 루트 6일 때, 2로 가죠. 루트 6이니까, 2점 되시니까 루트 6일 때, 2로 가. 그래서 여기 확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3일 때. 내려와. 또 가서, 구멍 뚫고 쭉 오다가, 여기서 색칠해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의 불연속 구간이 점이 생겼다.